뭐가 힘들다고? 나가서 운동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제가 예전에 달리기가 힘들더라도 일단 나가서 달리시면 어떻게든 그날은 달리기를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고 공감을 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고. 나가서 일단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가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정말 힘든 건 그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일단 나가세요? 일단 달려보세요라는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운동 혹은 달리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할때 머릿속에 연상되는 건 항상 힘든 신체 활동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가기 전부터 마음의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 좀 달리기를 하러 나가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심적인 부담들 때문에 나가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가 예전에 달리기 정말 하기 싫었던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썼던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 달리기라는 그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뭘로 바꿨냐면은 달리기가 아닌 신체 활동을 하자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자면 뭐 달리기를 하는 것도 신체 활동이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신체 활동이고 그냥 나가서 걷는 것도 신체 활동이죠.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가 아닌 그냥 움직이는 상태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일단 나가서 달리기가 싫으면 걷기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데 안 되면 걷기를 하자가 아니라 애시당초 나갈 때 그냥 나는 나가서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것만 해도 오늘 나는 내가 목표한 걸 달성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부담감을 낮추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걷기도 움직이는 건데 나중에는 그것도 좀 힘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이 단어를 또 어떻게 바꿨냐면 신체 활동이 아니라 그냥 야외 활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자는 거죠, 일단.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야외 활동이고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야외 활동이고, 걷기를 하는 것도 야외 활동이고, 그리고 그냥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햇빛 좀 쬐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야외 활동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아, 오늘 진짜 뛰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근처에 있는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편의점 가서 커피 하나 사온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들어온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단어를 좀 바꾸게 되면 목표를 갖다가 좀 낮추게 되면 그래도 일단 밖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든 깨고요. 지금 저 밖에 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은 달려야지, 달려야지, 달려야지 생각한다고 그렇게 쉽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겠다 하면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밖에 나가지죠? 그렇죠?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 그래. 나가서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어야지.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움직이는 거니까 신체 활동이지 뭐. 라고 생각을 좀 낮추게 되면 일단 밖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달리기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좀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가지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썼던 것처럼 그런 게 힘들 경우에는 한 등급 한 등급씩만 조금 단어를 교차 써서 편안하게 시작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엔 달리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가서 그냥 바람만 쐬고 들어온다. 혹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바람 쐬고 들어온다. 카페도 야외 활동이죠. 집이 아니니까.
공원 가서 앉아 있다가 온다. 그런 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하다 못해 한 2, 3주 뒤에 걷기라도 하는 것과 오늘도 안 나가고 내일도 안 나가고 그 다음날도 안 나가고 2주, 3주가 지나도 여전히 집에 있는 것과 어떤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빠밤 하면서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막 엄청난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달리기를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일단 엉덩이를 떼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 하다못해 나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오시더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 갖다가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왜 달리기가 그렇게 힘든 뭐가 힘들다고 나가서 운동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나가기 싫어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요 정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썼던 방법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달리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